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바로 정말 대수능이 있었던 날입니다. 다들 홀가분할까요? 맞아. 기억나죠? 난 생생하겠다 약간. 난 많이 생생하지. 나 사실 현역 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. 잘 기억이 안 나고 재수했을 때 수능은 잘 기억이 나는데. 나는 우선 수능 때까지 정말 모든 칼로리를 축적해 오잖아. 신경 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진짜 맞아. 수능 끝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그동안 폭풍 다이어트를 해서 대학 가서 연애를 해야겠다. 게임을 많이 못했잖아. PC방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게임 한번 하자. 그냥 뭐 염색 정도? 그냥 갈색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. 별거 없네. 나는 그게 나에 있어서 가장 일탈이었어? 어, 나한테. 아, 정말? 바로 그냥 염색 박아버렸어. 일탈 빡! 빡! 난 끝났다. 돈을 벌고 싶어. 내 손으로. 그래서 현역 수능 끝나고도 그렇고 재수 수능 끝나고도 그렇고 둘 다 알바를 했어. 롯데리 알바, 기숙사 알바, 카페 다 해봤어. 나는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 어. 나 죽을 뻔했어. 그 설거지 하다가 근데 그 물이 너무 뜨거운 거야. 근데 거기 아웃백이 한 12시간 동안 너 뭐하냐? 근데 이게 내 썰이잖아. 얘가 가져갔어. 나는 세즈. 이거 진짜 맞아. 세즈 something like that. Yeah. 나 진짜 소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술 맛이 너무 궁금했어. 난 수능 끝나자마자 하이마트에 가서 핸드폰을 사겠다. 아. 그리고 나는 수능 볼 때도 아, 아이폰 8을 사야 되나? 8 플러스를 사야 되나? 이거 약간 고민하고. 한국 안 봤는데? 어, 한국사 볼 때. 그리고 그걸 사고 저녁은 뭐 먹지? 그리고 맥주는 뭐 마시지? 이 생각했어. 역시 슈퍼다. 아니, 그때는 몰랐지. 아니 근데 나는 원래 수능 보기 전에 당연히 울면서 나올 줄 알았거든? 약간 허무할 것 같아서? 근데 나는 너무 홀가분해서 기분이 좋은 거야. 이게 잘 봐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드디어 끝나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나왔거든? 근데 엄마랑 동생이랑 내가 웃으면서 나오니까 수능 대박 난 줄 알았어. 엄마 아빠 딱 얼굴 봤는데? 배가 너무 고픈 거지. 지금 밥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당장 가자고. 그래갖고 당장 음식점 달려가서 뭐 먹어야지? 밥 몇 공기 먹어야지? 음료수 추가로 시켜야지? 이 생각밖에 안 했어. 현역 때는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울고. 재수 때는 너무 잘한 것 같아. 수능 만점 받은 줄 알았어. 내가 수능 만점 받은 줄 알았어. 아, 막 인터뷰하러 오면 엄마 무슨 대답 해야 되지? 그날 막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아, 사진 어떻게..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막 인터뷰 앞뺄 텐데 막 이 알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. 그럼 나는 이건 솔직히 2년 지났는데 어. 진짜 기억나는 게 그날 이제 끝나고 어. 아, 뭔가 싱숭생숭해. 아직 결과를 확실하게 모르잖아. 근데 아, 뭐 이건 잘 본 것 같은데 9번 너무 어려웠고 막 이러면서 터덜터덜 그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어. 근데 우리 엄마랑 언니가 차를 타고 딱 거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저 멀리서 엄마가 보이는데 엄마 나 됐어. 다른 사람들은 제2외국어 전에 웬만하면 다 나가잖아. 나는 제2외국어 시간에 아랍어 시험지를 정말 어 요런 아랍어도 있구나. 요런 그림 이렇게 읽는 거 알아? 아랍어는? 아 진짜? 비슷한 모양 같은 거 끼워 맞춰가지고 어, 풀고 나니까 몇 시간 몇 분이 남은 거야. 그래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석양이 지는데 운동장이 보라색이야.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진짜 시조 한 편 읽을 뻔했어. 봐봐. 보라 하늘 아름답고, 아름답고 3년 공부 끝났구나. 부질없다. 3년 동안 힘들었던 거 활동하느라 뭐 상 받느라 어, 뭐 쌤한테 불려가서 거. 약간 다투듯이 한 거랑 그런 거 다 생각나면서 진짜 약간 필름 주말인처럼. 오! 지나봐. 나오면서 연대 붙을 거 예상했어요? 나는 연대는 100% 떨어질 거 같았어. 왜냐면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관계가 없었어 그거. 알았어. 아니 내 말 들어봐. 야 그럼 연대는 떨어져도 고대는 붙는다는 말이야? 아까 왜 그래?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아니 내 말은 여기까지 들어봐. 사람 말 여기까지 들어봐. 근데 나는 원래 맨날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? 맨날 모의고사 보고 계산을 할 때 연대 30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거든? 뭐 아까 왜 말하는 거야? 그래,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근데 내가 독서실에 붙어있던 게 연대산업공학과 18학번 이거였어. 뭘 틀리고 없네. 왜? 아 이거 잘라줘. 근데 나는 원래 모의고사를 보면 딱 느낌이었어. 아 이거는 연대산공 가겠는데? 이런. 아니 왜 기준이 다 연대산공이냐고. 내 목표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. 와 나 망했다.
근데 약간 수능 날은 그걸 생각할 그게 없었어.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봤다고 생각했어. 너 몇 개 틀렸지? 나 좀 그럼 아니 채점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. 아 채점하기 전까지. 아 근데 나오자마자 원래 바로 채점하지 않아? 그 전 채점하기 전까지 생각했다고.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하잖아 원래. 그 전까지. 그 전까지 사탄 먹이 사탄 볼 때? 어? 아 나 너무 잘 봤다고. 그때까지 전까지? 어깨 펴고 이렇게. 어 막. 그래서. 나 만점이야 이런 거. 정문에 그렇게 걸어 나왔어. 아 진짜? 학교 이러고? 앞에. 어. 와. 엄마. 하지만 아니었어. 정말 개화이트였어. 엄마! 나 솔직히 전혀 예상 못했어.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. 사실 연고대를 붙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왔던 거를 그 하루에 쏟았다는 아쉬움과 공허함이 좀 더 큰 것 같아. 나오자마자 막 아, 이 대학 가겠는데? 뭐, 어. 이 정도면 연고대 가겠는데?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맞아. 없어. 진짜 겨를 없어. 내가 진짜 X됐는지 아 이런 말 하지.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. 내 12년이 지금 여기 오늘 끝났는데 대학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나는 진짜로. 대학교? 저만 주십시오 이런 거였으면 나는 한양시래기라고 명태조림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.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갈비까지 추가해서 밥 3공기까지 먹고 왔어. 뭔가 짜고 맵고 막 많이 먹고 싶었어. 그냥 달려가가지고 막 싹 먹고 배 이렇게 내밀고 왔어. 그래서 엄마가 내 베개 톡톡 치면서 이 배만큼 점수 나와라.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? 그래서 엄마 찬스 좀 써도 돼? 지금 엄마 전화? 찬스! 띠링 띠링! 어전화 엄마, 수능 끝나고 나서 뭐 먹었지? 집 가서? 글쎄, 뭐 먹었노? 그냥 관심이 없었나? 아니야, 그때 막 네 시험 치고 나오는 거 보니 난 막 눈물 나가지고 누나랑 울었지. 그러니까 뭐 먹었는지 얘기 안 했는데? 현역 때 고등어 구이 먹었고. 어? 그거 기억나? 내가 너무 그 고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실망했어. 그때 아 보통 수능 끝난 날에 고등어구이 먹는 건 흔치 않잖아. 맞아. 보통 그렇게 안 먹잖아. 없어. 그치. 60만 수험생 중에 한 만 명도 안 될 거야. 뭐 재수 끝나고는 그냥 평범하게 차팩 갔어. 차이나 백돈. 아 거기 한번 나와봤어. 어 거기 그 수험생 할인을 빡세게 하더라고 거기가. 그래가지고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야. 그거를 혜택을 봐야 될 거야. 나는 수험표가 있는데 공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지. 이걸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겠다. 나는 당시에 뭐 논술이나 뭐 최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채점을 할 필요가 없었어. 그냥 내 기분이 나빠질 뿐이잖아 채점을 하면. 맞네. 그래서 난 채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야 마지막 문제만 얘기해봐. 그래서, 아 몰라 안 한다고 말했더니 야 마지막 뭐야 1번이야? 그래서, 어 1번이야. 야 정답이야 30번 뭐야? 아, 계속 그 문제부터 그러니까 하나 어 하나 언니가 계속 물어보고 있어. 수학해봐 수학. 그래가지고 수학 마지막 문제 하고 야 맞죠? 나 서울대 가겠는데? 약간 이랬다? 근데 영어를 이제 딱 채점했는데 아이고 바쁜 아이고 채점하러 집에 가잖아? 근데 사탐답은 좀 늦게 나오는 거 알지? 그래서 사람들이 글 써놓은 거 있지? 나랑 한국지리 다 비교해볼 사람? 아, 나랑 세계지리 다 비교해볼 사람? 굳이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으니까 그런 거 찾아봤어. 근데 마지막 줄이 나랑 완전 다르는 거야. 근데 댓글에 또 뭐라 했는지 알아? 저랑 똑같아요? 오! 저랑 많이 비슷했어요 이런 거 있는 거야. 그래서 네 개 맞는데 그래도 네 개 좀 더 많이 맞더라고. 그래서 진짜 가슴을 쓰려내려 진짜 철렁했어 그때. 그리고 그때 내가 국어를 채점했으면서 내 문법 중에 완전히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. 그거 내가 찍었거든. 근데 과정 채점 못 했어. 아 내가 잘못 찍은 것도 약간 승산이 있다 했는데 단어가 쭉 그때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바이브의 못해라는 노래였어. 네, 밥도 잘 먹지 못해.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체할까봐. 거기서 네가 나는 국어와 법정이었어. 근데 나 약간 노래하니까 하나 생각났어. 그 포스트맨 노래 중에 신촌을 못 가가 있잖아. 근데 나는 연대를 가고 싶었으니까 그걸 절대 못 부르겠는 거야 노래방 가면. 아 나 진짜 망했다. 괜히 말했다. 나는 별로 그게 없었어. 그냥 내가 별로 못 봤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.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딱 붙어있었어. 그냥 아 이 정도면 그냥 채점해야 되겠다. 그래서 염색하면서 국어, 수학, 영어 다 채점하고. 거짓말하지 마. 어? 염색하면서 채점 어떻게 해? 염색하면서 왜 채점을 못해? 어? 그래가지고 그 미용사분한테 아 나 잘 봤다고. 나 수능 되게 잘 봤다. 진짜 TMI였겠다. 밥을 먹고 PC방을 가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국어가 1등까지 걸린 거야.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갔다? 하필 인터스텔라였어. 그 어려운 영화. 그래서 조금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막
점수만 막 떠다니고 우주 속에 1컷 91 1컷 국어 영 수능 끝나고 아 수능 끝나고 왜 있잖아 현역 때 왜 현역 때 아니, 우리도 있었는데 왜 우리도 우리 수능 봤어 우리도 현역 때 있었어 액션 퍼즐 패밀리 알아? 액션 퍼즐 패밀리 몰라? 나 애니 아 진짜 그거 비석치기 비슷한 건데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너네 몰라 애들 잘 몰라 다음 주 롯데월드 갑니다 다음 주 연극 보러 갑니다 어디 갑니다 맞아 뭐 이런 거 맨날 놀러 다녔어 어 맞아 아 그리고 끝나고 기말고사 보잖아 근데 난 그때 그냥 내 필통 하나 롱패딩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학교 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교복도 안 입고 막 반팔 반바지에 패딩 하나 걸치고 반팔 반바지? 그러니까 롱패딩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슬리퍼 이렇게 양말도 안 신고 와가지고 컴퓨터도 없었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거의 연인데?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일단은 푹 쉬시고 아마 수시 일정이 남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공시가 내 그 기준에 안 미쳐도 수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은 대학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시 끝났다고 그냥 다 놓지 마시고 수시 끝날 때까지는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대학이 붙여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하시고 다 끝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노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, 끝이 이게 아니에요.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제 겨우 20살? 밖에 안 됐을 텐데 80년의 인생이 남았잖아요 맞아 맞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걸 가지고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이 시험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 건 아니니까 잘 봤든 못 봤든 여러분은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과정들이 다 자신에게 좀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쉽진 않겠지만 일단 다 잊고 그래도 자신한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